자, 울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일반 음식점의 종업원인 C 아저씨가 사장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 식당 현장에 없었어요. 청소년 등 한 명에게 소주, 맥주 등 주류를 제공하고 검사가 종업원에 대해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첫 번째는 미성년자가 있는 테이블에 실제 술을 건네준 건 종업원이죠. 그래서 지금 종업원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반에 대한 대가가 벌금이에요. 벌금은 형사처벌인 형벌입니다. 전과일범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종업원이 지금 현실적으로 실제 범죄 행위를 저진 위반 행위자예요. 그럼 이자에게 지금 벌금으로 대표되는 형벌이 나가고 있어요. 그럼 범죄와 형벌이라고 하는 건 원래 행정법의 영역일까요? 아니면 형법의 영역일까요? 이건 형법이에요. 형사범, 그래서 형법과 형사소송 절차로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형사법의 영역이고, 자기 범죄 행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받으려면 대원칙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요. 일부러 범죄를 했건가 아니면 실수로 범죄에 이르게 되었던가. 그래서 형벌에 대해서는 항상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고의과실 이런 표현이 우리 뒤에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귀책사유 이렇게 불러요. 일부러 잘못했던가 실수로 잘못했던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럼 반대로 고의도 없었고 과실도 없었다 그러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에요. 그게 불가항력이에요. 그런 것들은 인간의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니까 고의도 없고 과실이 없었다. 불가항력이면은 책임을 안 져요. 대신에 책임을 물리려면 그 사람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이유,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요. 이게 형사법의 대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밑에 단락 보시면 그 다음에 검사가 아니고 울산 남구의 구청장이 업주, 사장님한테 영업정지 2개월에 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분 동그라미 쳐두시면 돼요. 행정처분. 이게 행정작용의 대명사예요. 그러면 지금 업주 사장님은 자기가 술 판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자기도 없는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지금 영업정지 2개월이라고 하는 처분을 먹어요. 이게 행정상으로 위반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처분 이렇게 불러요. 그럼 실제 잘못한 게 없는데도 영업정지를 당한다라고 하는 거는 행정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냐 하면, 현실적으로 위반 행위를 했건 안 했건 법에서 책임자로 규정이 돼 있으면 그 사람이 행정상의 조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이게 형사법과 구별되는 행정법의 가장 큰 특징. 이때 사장님이 내가 종업원한테 시킨 것도 아니다, 고의도 아니고 내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도 아니다, 과실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도 안 들어줘요. 왜냐하면 행정상의 제재는 원칙적으로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음, 불요 이렇게 불러요. 고의나 과실을 원래 따지지 않음. 종업원이 작당하고 다 일행이다, 친구들이다, 그런 거 안 따져요, 기본적으로. 내가 최선을 다했건 못했건 그런 거 상관없이 귀하가 법상 책임자이시면 귀하의 지배하에 있는 것들의 잘못된 상태에 대해서는 책임져라, 이런 내용이 기본적으로.